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첫 번째는 보조 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 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가 됩니다. 보조교사는 2만 8천 명, 연장 보육교사는 3만 명등 전년 대비 6,000명이 확대 배치가 되는데요. 보육지원 체계 개편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 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배치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 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사용자 부담금 30%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시거나 또 보조 또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신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 450개소 신규 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하게 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여 더 많은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전국에 450개소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인데요. 소규모 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난 6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단 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어린이집, 즉 21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용기 등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의무화되고요. 20인 미만 어린이집은 권고사항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재 지원은 2021년부터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어린이집 21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보존식 기자재가 지원이 되니까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부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준 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 방식 개편을 적용해서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021년 생계급여는 사용 기준 약 3%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기존 가계동향조사 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소득 분배 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 자료원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최신 3년간 가계 금융 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장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은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요, 2019년 4월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9년 4월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전체 수급자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 확대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하위 70%에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2020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소득 하위 40%에서 70% 이하에게는 월 최대 254,760원이 지급이 되겠는데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월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저축계좌 가입 기회를 확대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청년저축계좌 지원 규모와 가입 기회를 확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즉 만 15세에서 39세가 지원 대상이고요. 지원 내용으로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을 매칭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요건은요, 꾸준한 근로를 통한 통장 유지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등을 지원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 규모를 1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 기회도 4회로 확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73억 2,1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2021년 정부안을 보면요, 13,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78억 5,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인데요.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부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5,000명이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3,000명이 늘어난 10,000명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아동보호 체계 구축인데요. 시, 군구, 아동보호 전담 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 체계를 본격 실행을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상담, 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또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시, 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조사를 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또는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본 개정 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 1월부터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강화인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기능 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43만 명의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신규 택내 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2020년 10만 대에서 2021년도에는 20만 대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독거 노인들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강화인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가는요, 2020년도에는 13,500원에서 2021년도에는 14,020원으로 이용자 수는 2020년도에는 9만 1,000명에서 2021년도에는 9만 9,000명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체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상급여를 확대하여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가가 1,000원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3,000명을 대상으로 단가가 1,5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급여 감소량이 활동 지원 최저 구간 60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시설 이용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2021년 1월 1일서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 분야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